안녕하세요. 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석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중3 교과서 능률량 7에서 9페이지를 한번 해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 관계대명사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가로를 쳐야겠죠. 자, 이 think of가 나왔는데, 여러분이 think of를 그냥 생각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이 of를 반드시 넣고 해석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자, 관계대명사 이렇게 가로채야 되겠죠. 많은 10대들, 자, celebrity요. 유명인 브랜드에 대하여 생각하는 be willing to요. 기꺼이 뭐마다 기꺼이 살 것입니다. 자, 것이 되겠죠. 것. 이제 what이나 이런 관계대명사에 충분히 여러분 스스로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 스타들이 사용하는 것을 기꺼이 살 것입니다. 자, 1-1로 왔습니다. 자, 1하고 1-1의 차이점이 뭘까요? 아하, 병렬의 구조를 취하고 있네요. 관계대명사 이렇게 나왔죠? 자, 생각하는 대절이 이렇게 나왔고요. 뭐, 유명 브랜드가 만들 것이라는 그들을 멋지게, 그리고 행복하게, 이제, 안 나올랍니다. 엔드. 그리고, 인기 있게. 이까지 가로채야 되겠죠. 됐나요? 자, 기꺼이 살 것입니다. 것이죠. 그, 스타들이 사용하는 것을. 자, 한번 더요. 자, 가로만 여기서부터 이까지 이렇게 쳐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 여기서 일단 끊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요. 자, 해석을 해보도록 합니다. 많은 10대들. 자, 생각하는 유명, celebrity 브랜드의 유명인 브랜드가 만들 거라는 그들을 멋지게, 행복하게, 그리고 인기 있게 기꺼이 살 것입니다. 것을 그 스타가 사용하는. 자, 2번으로 갑니다. 2번, ing로 시작을 했는데, 콤마가 없네요. 콤마가 없습니다. 자, 수집하는 것은 인기 있는 것들을. 자,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가장 멍멍한 것 중에 하나다. 자, hottest trend요. 가장 자, 하리스트 그러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이제 핫은 매운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러분이 뭘 뭐라 그래요? 아, 하다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한국말로도. 그래서 가장 인기가 있는 이런 뜻입니다. 자, 가장 인기가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이다. 어머, 뭐뭐 사이에 young customer 있어요. 어린 고객들 사이에서. 3번입니다. The most요. 여러분, 이 The most가 나왔는데, 이 The most하고 그냥 most 좀 구별을 좀 하셔야 됩니다. The most는 최상급으로서 가장 뭐뭐한. 그 다음에 most는 그냥 대부분. 이런 뜻입니다. The가 있네요. 가장 인기 있는 수집품들은. 자, include가 동사입니다. 다로 끝내야 되겠죠. 포함합니다. character 스티커를. 그리고 야구 카드 세트를요. 야구 카드 아시죠, 여러분? 앞면에 선수 이름, 얼굴 그려져 있고, 뒤에 뭐 선수들 어떤 뭐 프로필이 나와 있는 야구 카드, 그리고 굿즈, 그리고 상품들. 자, 명사 대하에 이제 뭐뭐 하고 있는 이런 뜻이죠. 자, 피처는 뭐뭐를 특징으로. 자, 제품들입니다. 상품, 제품, 특징으로 하고 있는 팝스타들. 그러니까 또뭐 카드인데 어떤 유명한 인기 있는 가수들이 나와 있는 그런 캐릭터 상품을 의미하겠습니다. 자, 틴 커스터머, 10대 소비자들은 즐깁니다. 괜히 사는 것을 또는 얻는 것을 more and more 점점 더 많은 이런 뜻입니다. 점점 더 많은 이러한 것들을 이때 디즈는 뭘 가리키겠다? 이러한 캐릭터 상품을 가리키겠다. Because 뭐뭐 때문에 이런 뜻이죠. 자, because 다음에 항상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이게 주어야. 그리고 makes가 동사가 되겠네요. 여러분, 이렇게 따옴표 두개 나와 있는데 이걸 써준 이유는 이게 한 단어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more is better로 그러면 더 많은 것이 더 낫다. 이런 뜻이죠. 자, 어부는 뒤에서부터 해석하니까 더 많은 것이 더 낫다라는 생각은 만듭니다. 그들을 행복하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캐릭터 상품을 더 많이 모으려고 하죠. 자, 5번으로 갑니다. 5번. what으로 시작했네요. what, 이렇게. 근데 이때 what은 의문사예요. 자, 어떤 또는 무슨 캐릭터 브랜드, 아, 셀러브리티요. 어떤 유명 브랜드를, 그 다음에, 여러분, have you bought이 주어야. 이게 봐봐. have you bought 주어? 이게 동사야. 그러면 이건 을로 해석을 하는 거야. 다시요. 무슨 유명인 브랜드를 너는 샀냐. 그리고 무슨 캐릭터 스티커를 have you, 너는 수집했냐. 이게 동사가 됐죠?
이까지가 의문사입니다. 자, 6번으로 갑니다. Are you happy with you? 여러분, Are you happy with you? 그러면 어디 어디에 만족하니 또는 행복하니 이런 뜻입니다. 맛이 엄청 잘 나오죠, 여러분이. 맛은 무엇보다는 것으로 훨씬 더 많이 쓰인다고 그랬죠. 자, 병렬의 구조를 띄고 있는 게 있네요. 이게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이렇게 3번은 병렬의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자, 당신은 행복합니까? 것에, 네가 샀던 것에, 그리고 네가 잡았던 것에. 이때 그랩은 잡다, 이건 마찬가지로 이 샀다라는 의미 정도를 포함하고 있겠네요. 그리고 수집했던 것에 너는 만족하느냐? 8페이지입니다. 자, 히어라. 히어라는 여러분 유도부사입니다. 유도부사. 데어시 데어라고 똑같아요. 자, 있습니다. 세 가지 쇼핑 팁이요. To live by. Live by는 여러분 생활하다 이런 뜻입니다. 명사 뒤에 to 부정사람 뭔만 뭔만 할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쇼핑 팁이 있습니다. 뭘 생활해야 할. 그리고 stick to 고수해야 할. 자, 생활하다라는 뜻은 내가 지키면서 살다 이런 뜻입니다. 자, 2번 갑니다. whenever, 언제든지,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동사를 끊어갖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네가 원하는 언제든지 사기를, 뭔가 새로운 것을. 이때 이제 문법적 설명은 다음에서 하기로 하고 이러면 이 명사 뒤에 이렇게 형용사가 나오면 그냥 니은으로 끝나는 해석을 하면 됩니다. 다시요. 자, 네가 원하는 언제든지 사기를, 뭔가를 새로운. 그 다음에 이게 동사예요, 여러분.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했습니다. 명령문이죠. 뭐뭐 해라 이런 뜻 되겠죠. 자, go through는 살펴보다, 경험하다 또는 헤쳐서 가다. 그래서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여기서는 살펴보다 이런 뜻이네요. 살펴봐라. 너의 closet, 벽장을 그리고 봐라. 이 동사로 이렇게 동사의 원형 두 개로 명령문으로 병렬입니다. 봐라. what? 무엇을 네가 가지고 있는지. 이때 what을 을로 해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뒤에 you가 You have가 주어 동사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때 what은 것도 괜찮아요. 네가 가진 것을. 근데 what이 더 낫겠네요. 무엇을 네가 가지고 있는지. 3번 갑니다.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했죠. 뭐뭐 해라. 발견해라. 오래된 보물을. 그 다음에 이 문장의 형태도 잠깐 봐보니까 이 병렬의 구조를 취하고 있네요. 동사, 콤마, 동사. 그리고 and 안 나오랍니다. 다시. 부정명령문 동사. 그래서 이 세 개가 지금 병렬이 되어 있는 상태죠. 자, 찾아라. 오래된 보물들을. 그리고 즐겨라. 새로운 appreciation. 감사을. for them. 그들에 대한. 그리고 don't think. 생각하지 마라. 구입할 것을. 어떠한 것을. 자, 옷장을 열어봐가지고 그 옷장을 봐봐. 쓸만한 옷이 있는지. 올드 추레져요. 그리고 새로운 감상을 해봐. 그것들을 한번 지금 내가 내일 나갈 때 이보도 괜찮겠네 이런지 한번 다시 한번 감상을 해봐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살 생각을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자, 4번입니다. 여러분 ing로 시작을 했죠. 이렇게 ing로 시작하면 이렇게 콤마가 남았네요. 그러면 우리 해석하는 방법은 뭐뭐 해서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리드는 여러분 이끌다 이런 뜻이죠. 이끄는 사람을 우리는 리더 지도자라고 하죠. 자, 뭐뭐 해서 이끌어서. 그 다음에 대문자예요. free wheelchair mission요. 공짜 wheelchair mission을 이끌어서 닥터 돈 스코 엔도프는 has given away요. 현재 완료 동사로 해석을 합니다. 과거로 해석합니다. 과거로 현재 완료. 나누어 주었습니다. wheelchair를 to those 그들에게. 이 도저는 그것들 그들이란 뜻이죠. 근데 여기서는 그들로. 근데 대부분 도저는 여러분 그들로 엄청 잘 써요. 그들에게. 자, 전면구 나와있죠? 공궁에 처한, 즉 어려움에 처한이죠.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자, 이 문장은 지금 전면구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죠? 이렇게. 둘 다 뭘로 해석해요? 여러분, 있는으로 해석했잖아요. 그죠? 자, 그들에게 공궁에 처한,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자, 5번으로 갑니다. At the peak of your career. peak는 여러분 절정입니다. 절정. 이, 커리어는 경력 이런 뜻이죠. 또는 직업. 당신의 직업의 절정에서 즉 네가 한참 잘 나갈 때 you 너는 시작했습니다. look for 찾다에는 찾는 것을 방법을. 자, 웨이드의 투부정사는 100% 뭐뭐할 뭐뭐 할 수 있는 이런 뜻입니다. 자, 어떤 방법입니까? to help others.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자, when I, 여러분, 이 콤마 콤마는 또 다음에 설명을 할 텐데요. 이렇게, 뒤에. 아마 기본 공독회 심화책이 나오면 제가 이걸 한번 설명할 것 같아요. 콤마 콤마는 이렇게 가로를 칩니다. 삽입구입니다. 그리고 가장
앞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when I, 내가 비질이 방문했을 때 모로코를 1979년에 나는 I was shocked,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 나오는 투명사 해석하는 방법은 뭐뭐 해서예요.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봐서 소녀, 아, 여자를, 어떤 여자입니까? Who was crawling? 여러분, crawling은 기다 이런 뜻이에요. P-I-N-G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그랬죠? 뭐뭐 하고 있는, P-I-N-G 뭐뭐 하고 있다. 자, 관계대명사니까 기고 있는, across the road, 길을 가로질러. 여러분, 양 다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동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삑삑 기어가야 되겠죠. 왜? 휠체어도 없으니까. ING로 시작하고 여러분 콤마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분사구문이 되겠습니다. ING 콤마를 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문법적 용어를 제가 처음으로 써보는 것 같아요. 자, 콤마인지 뭐뭐 해서 봐서 이러한 장면을 아무도 지불하지 않았다. 자, pay attention to 무슨 뜻이에요? 어디 어디에 집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설명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이게 지금 기초 구문독해 심화 뒤편에 나올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 ing 콤마는 여러분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1번 뭐뭐 해서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약 97~8%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뭐 해서로 이상하니까 말이 안 돼. 그럴 땐 뭐요? 뭐뭐 일지라도로 뭐뭐 일지라도록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안 나와요. 뭐한 1, 2%? 이 정도요? 자, 이 문장 봐봐요. 자, 해석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봐서 이러한 장면을 아무도 집중하지 않았다. 야,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보면 일반 사람이 도와줘야 돼요. 즉, 집중을 해야 돼요. 이 상태란 말이야. 그래서 양보를 하는 거야. 보았을지라도 이러한 장면을 아무도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에게, 어떤 여자에게? 잃어버린 사용을. 그녀의 다리의 사용을 잃어버린. 아까 뭐예요? 다리를 기어가고 있다라고 했었죠. In the accident, 사고. 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9페이지도 ing로 시작하고 이렇게 콤마가 나왔죠. 자, ing, 뭐뭐 해서라고 해석합니다. 자, 생각해서 이러한 씬, 장면에 대해 어부를 반드시 해석을 하라고 그랬죠. 어느 날, 그 다음에 여러분, happen to라는 단어를 또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happen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생하다라고 이렇게 많이 알고 있지만, 이렇게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우연히 뭐뭐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나는 우연히 come up with, 생각해 냈습니다. 생각을 주는, give away, 나눠주는, 휠체어를. 자, 좀 알아야 할 단어가 come up with, 잘 나와요. 그 다음에 give away, 또는 happen to. 이 happen to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 일반 학생들이 happen만 생각하고 happen to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중학교 3학년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이 단어 모두 다 암기 부탁드립니다. 2번으로 갑니다. 나는 시작했다. look into 부사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look 다음에 전치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보다요, 보다. 보다. 근데 여기서 look into는 조사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모르겠으면 보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시작했다. 심각하게. 잠깐. 여러분 이 ly로 끝나는 것은 모르겠으면 해석을 안 해도 돼요. 굳이 하려고 하지 마요. 모르겠으면 전부 다 그냥 안 하면 된다. 그리고 형용사 앞에 있으면 매우. 형용사 앞에 있으면 매우. 근데 이제 이 seriously 정도는 쉬운 단어니까 여러분 암기를 하시는 게 좋겠죠. 나는 시작했다. 심각하게 조사하게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냐 관계대명사 need 필요로 하는 휠체어를 그리고 자 I came to learn 아, 여러분 또 come to 부정사 중3 정도 수준이 되겠죠 come 그러면 맨날 오다 이러면 안 된다 안 된다 come to 부정사 뭐뭐 하게 되다 그리고 나는 알게 되었다 learn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learn 배우다 알다 learn 배우다 알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가혹한 현실을 3번으로 갑니다. about이 나왔네요. 숫자 앞에 about은 약입니다. 약. 아우, 배 아파라.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아, 약좀 먹어야겠다. 약 있나? about 이 약이 아니라 대략 이런 뜻입니다. 약 100만 밀리언. 여러분, 밀리언이 100만이야. 이렇게 100만, 1000만, 억. 그러니까 1억 사람들이네. 약 1억 명의 사람들이 관계대명사. 첫 번째 동사를 지났어.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가로를 쳐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아, 오늘 설명할 게 많네요, 여러분이. 원은 여러분, 단어가 세 가지 것이 있어요. 단어. 겉, 하나, 사람들. 원은 무슨 뜻? 하나는
다알거 아니야. 원, 투, 쓰리. 하나, 겁. 하나, 사람. 이렇게 세 가지. 여기서는 겁. 아, 하나, 하나. 여기서는 하나. 약 100만, 약 1억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 can afford to. 뭔말 여유가 있다죠. 근데 can이 있잖아. 여유가 없는. 즉, 하나를 가질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필요로 했습니다. 휠체어를. because. 왜냐하면 휠체어가 매우 비쌌기 때문에. 다시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1억 명의 사람들이 하나를 구입할 수 없었던, 필요했다. 휠체어를. 휠체어가 매우 비쌌기 때문에. 자, 3번하고 3-1의 차이점이 뭔가요? 이렇게 쭉 봐보니까 쭉쭉쭉쭉쭉쭉쭉. 아, 별로 필요한 게 달라진 게. 자, 관계대명사 이렇게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는데,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켰는데, because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본동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원래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로를 쳐야 되는데, 이 because가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또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묶어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석합니다. 약 1억의 사람들이, 자, 하나를 구입할 수 없었던, 왜냐하면, because, 뭐뭐 때문에, 휠체어가 매우 비쌌기 때문에 필요로 합니다. 휠체어를. 4번으로 갑니다. 자, 4번입니다. 4번요. 자, 나는 원했습니다. 디자인하기를 휠체어를. 그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관계대명사는 앞에 이렇게 명사가 있으면 관계대명사 해석을 안 한다라고 했죠. 접속사 대시 아니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이제 우두는 위라고 똑같아요. 근데 이 문장을 봐보면 여러분이 형용사가 하나, 둘, 셋, 그다음에 넷, 그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이렇게 명사가 나왔어요. 이렇게 명사 앞에 형용사가 와도 돼요. 이 지금 이 파란 걸로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이거 하나, 둘, 셋, 그다음에 넷. 이것은 전부 다뭘 수식해야 돼? 이때 이 part 부품을 수식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해석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원했습니다. 디자인하기를, 휠체어를, 어떤 휠체어입니까? 싸고, 강하고, 라이트, 가볍고, 강하고, 싸고,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부품들일 것인, 네, 니은으로 끝나죠? 부품일 것인 휠체어를 디자인하기를 나는. 네, 5번입니다. 자, my wife, 나의 아내. 어떤 사람입니까? 관계대명사는 했죠? 자, supportive, 그러면, 지지하는, 이런 뜻이에요. 관계대명사죠? 자,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로를 쳐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두 번째 동사 앞에 이렇게 부사가 있으면 이 부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로를 쳐야 된다고 그랬죠. 자, 나의 와이프. 지지했었던, 처음에. 곧, get tired of, 그러면 싫증 내다, 이런 뜻입니다. 싫증을 냈었습니다. 싫증을 냈어요. 자, 내가 mess up, 그러면 엉망으로 하다, 이런 뜻입니다. 엉망으로 하는 것에 우리의 garage, 우리의 차고를. 자, keep ing가 오랜만에 나왔네요. 여러분, keep ing.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keep ing. 계속해서, 뭐뭐 하다. keep 목적어 ing. keep 목적어 ing. 목적어가 ing 하도록 유지시키다. 자, 나는 계속 했습니다. keep going. 계속했다. 그리고, 마침내, make better. 만들었습니다. 더 나은 휠체어를. 끊어야 되겠죠? 관계대명사니까. 어떤 관계대명사죠? 만들어질 수 있는. 수동이죠? BPP. 그리고 배달될 수 있는. Anywhere. 어디든지. 자, 오늘은 이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문장의 구조가 중3책이라든지 약간 좀 어려워진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 구문들께서 안 배웠던 것. 즉, 기초 구문답게 심화해서 배웠던 내용들이 몇개 미리 나왔네요, 여러분. 여러분, 열심히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여러분, 이 영어의 공부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늡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제가 항상 느꼈던 겁니다. 제가 공부할 때. 왜 이렇게 꾸준히 하는데도 안 늘지? 그러나 하다 보면 여러분 늘어요. 하다 보면. 그려볼까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늘어요. 이렇게. 이렇게 쭉 내가 지금 실력이 이렇게 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느낄지라도 하고 있다면 는다니까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올라간다는 걸 느낀다니까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